화장 퀄리티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오 이거 바로 사야 되겠다. 이거 없으면 메이크업을 그냥 못 하겠어요. 와 이거 대박이에요. 어떤 걸 제일 추천하는지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ionship status. Then I remember last time I ain't got time for that. I have a job, it's actually quite fulfilling. Though my hairline is thinning, I barely do anything else. I read self-help books.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혼자 온 게 아니라 이렇게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시고 오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같이 촬영을 하게 됐는지 소개해드리기 전에 여름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여름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수중이 여러분. 저는 뷰티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박여름이라고 하고 주로 베이스 리뷰를 찍고 있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가 뷰티즌이라는 뭔가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인연이 되어가지고 촬영을 같이 하게 됐는데 어떤 촬영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여름님 퍼스널 컬러가 봄웜 라이트시고 네. 저가 이제 여름쿨 라이트예요. 톤이 조금 한끗 차이로 다른 사람들끼리 좀 추천템을 찍어보면서 메이크업 겟레디를 같이 찍어보면 어떨까. 우리 소중이 분들도 다양한 톤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보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안한 느낌으로 같이 메이크업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뷰티즌이 뭔지 여름님이 또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지금 뷰티즌 활동이 9기가 벌써 됐는데요. 제가 작년 기수부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에뛰드랑 이제 소유님 소속사인 네펠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을 육성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상반기 우수자시거든요, 여름님이. 진짜 열심히 직장을 다니시면서 꾸준히 뷰티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여름님이랑 같이 에뛰드 템들로 좀 추천드리면서 오늘 이제 저희가 갖고 온 제품들이 이 유료 광고가 붙어있기 때문에 광고는 맞지만 진짜 저희가 쓰던 것들만 가지고 와가지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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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템들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시청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메이크업 하러 갑시까요? 저희 일단 메이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이렇게 쌩얼인 상태로 와줬는데요. 간략하게 시작하기 전에 MBTI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ISTJ입니다. 제가 ESFP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S 빼고 다 달라서 제가 너무 웃긴 게 정돈된 거와 이것만 봐도 MBTI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지금 너무 웃겨요. 그래서 진짜 재밌을 것 같거든요. 처음 시작하실 때 어떤 거 먼저 시작하세요? 파운데이션, 쿠션 먼저 무조건 깔아주고 그 다음에 섀도우 한 다음에 립 순으로 들어가는 편이에요. 아 그럼 파우더를 마지막에?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마지막에 하려고 하고 솔직히 파우더는 그 오후에 수정할 때 그때 하기도 해요. 그 타입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복합성 피부예요. T존의 유분 엄청 심하고 볼 조금 건조한? 아 그래서 약간 파우더를 네. 마지막에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저 근데 완전 극건성이거든요? 아~ 근데도 파우더를 저는 이 베이스 하면 바로 까는 스타일이고 아이 메이크업 먼저 한 다음에 이제 여기를 다 깔고 하는데 그래서 이순 순서가 각자 너무 달라서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메이크업을 하면서 유도리껏 우리끼리 한번 잘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기초를 안 가지고 와서 한번 빌릴게요. 에뛰드 순정 시카 카밍 앰플 에센스. 저 이거 처음 봐요. 에뛰드가 순정 라인은 유명하잖아요. 사용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벼워요? 네. 근데 촉촉해가지고 여름에도 쓰기도 좋고 겨울에도 쓰기도 좋았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도 약간 건조한데 가벼운 거를 더 선호하거든요. 아, 근데 이거 진짜 괜찮은데? 진짜? 지금 제가 오늘 크림을 못 가져와가지고 볼 쪽을 건조해서 그냥 한 번 정도만 더 덧발라준 다음에 그리고 바로 이제 선크림 바르려 거예요. 앰플인데 안 끈적여요. 네, 진짜 안 끈적어. 네, 에뛰드 순정 디렉터 수분 선크림. 이것도 화잘먹 선크림이어서 아까 크림 안 발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크림 대용으로? 선크림을 꼭 발라야 되는데 요즘 같은 날씨에는 안 바르면 진짜 메이크업 해도 타는 거 알죠? 그리고 약간 흉터 많으신 분들도 선크림 안 바르면 자외선 노출되면 그 흉이 더 진해지거든요. 맞아. 선크림은 진짜 365일 바르셔야 돼요. 맞아. 근데 이거 진짜 괜찮다. 저는 원래
베이스를 눈 화장하고 마지막에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름님이랑 같이 쓸게요. 이거 우리 같은 거. 그러니까요. 21N1 컬러를 가져왔어요. 저는 17C1. 피부톤이 막 엄청 하얀 건 아닌데 이 뉴트럴 톤이나 웜톤 바르면 약간 이 톤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C가 진짜 딱 쿨한 느낌? 매트 팟이에요? 네. 저 완전 매트 팟. 어? 건성인데도요? 네. 저 건성인데도 그 광 나는 게 싫어서 완전 매트 팟인데 이게 진짜 매트 팟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강추드리고 싶은 팟에. 약간 숨은 꿀템이라고 해야 되나? 백화점 퀄리티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입소문이 나기는 했어요. 맞아요. 제가 쓰면서도 느끼는 게 백화점 팟에 정말 많이 쓰는데 진짜 다를 거 없고 네. 오히려 그보다 더 좋아. 진짜. 가격이 너무 착해요. 맞아요. 커버력 궁금하신 분들도 생각보다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아니 이거 톤이 너무 예뻐 근데. 이게 17이라고 해서 부담스럽게 밝고 약간 이런 게 아니라 생각보다 이 톤 자체가 예쁜 잘 맞게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밀어서 발라도 그런 뭉치는 것도 별로 없고 아까 또 선크림이 촉촉했어가지고 뽀송하고 발라도 화장이 잘 먹어요. 이게 선크림이랑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 진짜 이 선크림이 완전 화잘먹 선크림이어가지고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이 파데가 커버력이 좋으니까 모공이나 이런 데 많이 끼일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전혀 그런 거 없고 이렇게 쓸어서 발라도 오히려 모공 잘 메워지고 지금 제가 여드름이 하도 많아서 100% 커버는 안 되지만 아니 커버 진짜 이 정도면 진짜 많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컨실러 안 쓴 거잖아요. 이렇게 울룩불룩한 거는 커버하기 좀 힘들잖아요. 맞아요. 완전 두꺼운 파데를 써도 그 트러블 커버가 안 되는 파데들도 많거든요. 맞아. 얘는 근데 솔직히 두꺼울 거라는 편견이 있는데 안 두꺼워 진짜. 맞아. 이 결 자체가 되게 예뻐 보이는 느낌이 나가지고 그리고 이거 지속력 진짜 좋아요. 피부 대박이에요. 섀도우를 좀 소개를 할까요? 좋아요. 그 전에 저 립밤 먼저. 그러니까 진짜 대박. 좋은 거는 남들도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일단 이거를 집에서 반지형이랑 마스크! 마스크랑 짜는 그거 써요. 근데 얘는 맞아, 제가 맞아. 오늘 여기 온다고 해가지고 이게 뭔가 휴대하기도 너무 편하고 그 제형이 살짝 다른 것 같아, 이거랑. 세 개가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진짜 두꺼운 각질 있을 때 그 마스크 맞아! 소연님은 그거 마스크 뭘로 지우세요? 저 물티슈요. 물티슈로 지우면 그 끈적함이 조금 남아있잖아요. 리모로 지우면 그냥 한 번에 싹 닦아요. 대박이다. 섀도우는 각자 어떤 걸 추천하시죠? 이거는 살짝 예쁘다. 이렇게 브라운 느낌이 나는데 너무 딥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봄라이트니까 너무 웜한 거 쓰면 더워 보이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살짝 이렇게 미지근한 느낌의 톤을 가지고 왔고 약간 뮤트 좋아하시는 분들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너무 귀엽잖아요. 이번에 신상이 아 이번 거예요? 네. 한때 유행했었던 그 싱글 섀도우랑 또 신상 컬러들 나와가지고 이번에 새로운 색조합 나온 건데 아니 이거 두 개는 저도 좋아하는 컬러예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색조합을 많이 하고 다니고 있고 일단 조금해서 휴대하기가 너무 편해가지고 맞아. 저는 이 컬러로 한번 오늘 요거. 아이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좋은 이유가 베이스, 그 다음에 포인트, 그 다음에 라이너 대용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핵심만 콕콕 찝어가지고 대신에 여기는 펄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펄만 모여있는 팔레트인 근데 이거 너무 예쁘다. 그쵸? 저는 이거 두 개 갖고 왔거든요. 핑카이브 엄청 유명하잖아요. 저도 이거 제가 최애 팔레트 중에 하나이긴 해요. 진짜 예뻐요. 다 컬러감이 완전 눌려있는 뮤트톤이라서 저는 라이트톤이지만 걸친 거를 좀 좋아해서 얘 진짜 예쁘거든요. 이거 봄라이트들도 약간 가을 겨울에 좀 따뜻한 느낌 주고 싶을 때 쓰기 완전 좋아서 저도 이거 예뻐. 많이 썼어요. 에뛰드 마이 베스트 톤 아이 팔레트 핑크 콜렉터.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게 두구가 빠져요. 그래서 이 두구를 따로 파는데 그게 여러 개가 호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부분을 내가 원하는 거를 또 끼워서 톤 상관없이 그냥 다닐 수 있는 게 진짜 장점이고 제가 또 라이트 톤이기 때문에 또 딸기 우유 같은 그런 뽀용한 색감을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다 뽀용한 라이트한 색감들 위주. 그러면 저는 일단 먼저 파우더를 할게요. 에뛰드 피지 소팩트. 와 이거 진짜 기름둥이 같다. 그쵸? 저도 이거 쓰는데 그거 이마에 앞머리 기름 예방 차원으로 바르기에도 너무 좋아요. 원래 이제 사전에 저희가 만났을 때 유부녀라고 했잖아요. 네. 결혼 언제 하셨어요? 저 20년도. 아 엄청 일찍 하셨구나. 그때가 서른이었거든요. 결혼 어쩌다가 하게 되셨는지 물어봐도 돼요? 근데 진짜 이 질문을 많이 받기는 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나이가 차서 슬슬 결혼 얘기가 오고 간 것 같아요. 아니 연애를 그럼 오래 하셨어요? 연애 3년. 그건 저희랑 비슷해요. 저희도 3년 만나면서 3년 때 결혼하자 해서 준비 10개월 하고 10개월이요? 네. 저 1년 반. 어떤 거 1년 반 동안 하셨어요? 일단 찾아보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비를 했어요. 남편이 대전 사람이어서 대전에서 결혼을 하는데 지방은 플래너 개념이 없어요. 근데 진짜 결혼은 정말 완전 뭐 아니면 도잖아요. 끝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저는 너무 검색을 많이 해서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해야 되나? 그때 쏟은 에너지 때문에 요즘 좀 제의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애기 생각 있으세요? 사주를 좀 재미로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었는데 저는 애기를 서른에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일찍 갖고 싶었는데 계획을 지금 일단 서른 살로. 애기 계획 있으세요? 솔직히 저희는 없어요. 둘이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이거 펄 너무 예쁘죠? 약간 쉬버펄로 해서 은은하게 예쁘다. 섀도우 다 하셨어요? 네. 어? 진짜요? 잠깐만요. 저는 눈이 조금 이렇게 동그란 편이라서 제가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아이섀도우를 많이 올리면 더 눈이 작아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섀도우는 되게 간단하게만 하고. 눈두덩이가 좁네. 네, 그래서 여기가 답답해요. 전 넓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릴수록 더 티나는. 너무 신기하다. 바로 뭐 하세요 이제? 이제 눈썹 저는 이거 갖고 왔어요. 더 리얼 아이브로우 오토펜슬 2호 그레이 브라운. 저는 이거 에뛰드 베어엣지 슬림 브로우 2호 내추럴 브라운인데 저는 눈썹이 없거든요. 진짜로 저도 이거 좋아하는 게 이거는 한 번에 그릴 수 있어서. 맞아. 초보자분들이 쓰기 너무 좋다는 게 장점이고 얘는 얇아가지고 한올한올 그리는 분들. 맞아. 이게 잘 발려요 그냥. 맞아 맞아. 약간 빈 공간 채울 때도 되게 좋고. 그리고 뒤에 샤프너도 달려있대요. 대신에 이 스크류 브러쉬가 안 달려있어요 여기에는. 응? 스크류 브러쉬가 없고 이 샤프너만 있어요. 진짜요? 네. 이건 뭐예요 그러면? 헐 여기 있었어. 이제라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눈썹 빗는 용 말고 둘 다 고양이 키우잖아요. 아 맞아요. 아침에 그 고양이 털 엄청 들러붙지 않으세요? 그걸 이렇게 왜냐면 손으로 이렇게 떼면 짜증 나는데 이렇게 쓱쓱 긁으면 속눈썹 떨어질 수 있어요. 맞아요. 어떤 고양이 키우세요? 저희는 터키시 앙고라. 그러면 털이 진짜 장난 아니시겠다. 어마어마한데 어쩔 수 없이. 장모의 이중모 아니에요? 그럴걸요? 맞죠. 털 진짜 빽빽하고 털 엄청 날리고. 저희는 그래도 단모여서 흩날리는 건 아닌데 저희는 박혀요. 그래서 턱 안 빠지면 좋을 텐데. 집사의 맞아. 어쩔 수 없는. 그치만 너무 사랑스러워. 맞아요. 눈썹하고 이제 뭐 하세요? 마스카라. 아이라인 안 하세요? 마스카라 하고 아이라인 그려요. 그러면 전 아이라인을 그릴게요. 네. 에뛰드 생얼라이너 1호 소프트 딥브라운. 이거 진짜 안 지워져. 눈썹 그릴 때 그냥 끝에 정도 해주면 여름에 약간 워터프루프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제가 이따가 안 번지는 꿀템 갖고 왔거든요. 혹시 신상템인데. 아니 봐봐 이거 라이너. 이거 진짜 완전 자연스럽다. 맞죠? 진짜 완전 생얼라이너. 그래서 저는 약간 라인 그릴 때 이런 붓펜이 좀 부담스럽거든요. 뭔가 실수할까봐. 근데 얘는 컬러가 완전 진짜 물탄 컬러라서 좀 그런 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이거 초보자분들 완전 쓰시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신상 마스카라. 원래는 이거 컬픽스가 유명하잖아요. 맞아, 저도 맞아. 마스카라는 얘만 쓰는데 이번에 새로 나와서 이거 쓰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그 장마철에 맞아요. 마스카라 다 축축 처지잖아요. 맞아 맞아. 이거는 버티는 마스카라예요. 기존 컬픽스는 약간 좀 길어지게 얇게 뭉쳐지는 느낌이면 얘는 되게 볼륨 있게 탄력 있게 발리는 느낌? 진짜 잘 발리고 너무 신기해. 안 번지고 안 처지고 자연스럽게 속눈썹에 존재감을 내주네. 뭐 이거 생얼라이너가 좋은 게 애교살 같은 데도 그림자식으로 너무 좋고 이게 점 찍기 좋은 컬러거든요. 이렇게 점 찍어도 이렇게 튀가 뭔가 괜찮죠? 진짜네? 괜찮죠? 진짜 점 같아요. 맞죠? 그리고 이걸로 이 끝에 이렇게 그려주면 아이라인 다 했고 저는 이제 마스카라 할게요. 저는 이제 아이라인. 에뛰드 라인 픽스 브러쉬 라이너 브라운. 저는 그 라이너를 시간 많을 때는 점막도 채워주고요. 시간 없을 때는 꼬리만 그려요. 픽스 라이너가 지속력도 좋고 브라운 라이너는 어떤 것도 너무 연하고 맞아, 맞아. 또 어떤 건 약간 붉은빛 도는 브라운 있잖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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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맞아. 붉은빛 도면 좀 안 어울리는데 이거는 완전 정직한. 이거 진짜 붉은기 하나도 안 나네요? 네, 붉은기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마스카라 이거 쓸 거예요. 제가 이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 3호 그레이 브라운. 이거 진짜 컬러 너무 예뻐. 이것도 약간 뮤트톤이신 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컬러거든요. 조금 채도 빠진 그레이 브라운이다 보니까 눈에 썼을 때 되게 청순한 느낌? 그래서 부담스럽지도 않고. 아 이렇게 아래 위로도 바르세요? 네, 왜냐면 제가 속눈썹 펌을 했다가 이게 풀려가지고 이게 풀리면은 새로 자라나는 속눈썹이랑 제 그러니까 속눈썹 펄
들어가 있는 거랑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붙여주려고 일부러. 우와 이거 되게 꿀팁이다. 그렇죠. 이렇게 밑으로 한번 눌러주면 이게 붙거든요. 이렇게 하고 약간 지그재그로. 그리고 원래 이제 또 컬픽스 워낙 이렇게 가닥가닥 뭉쳐지는 거 너무 맞아. 잘 되잖아요. 진짜 자연스럽다. 예쁘죠? 완전 내 속눈썹 같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이제 파우더를 할게요. 좋아요. 에뛰드 피지 속 팩트. 아까 소연님 쓰셨던 팩트 저도 갖고 왔는데 근데 저는 팩트를 이걸로 안 발라요. 그러면요? 그냥 브러쉬. 퍼프로 하면 저는 아직까지 좀 양 조절이 어렵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너무 빡지게 발려가지고 콧망울, 코에 이렇게 제껴가지고 요즘에 좀만 시간 지나면은 이마에 기름 껴가지고 맞아. 앞머리가 너무 딱지잖아. 저 완전 건성인데 이게 진짜 여름엔 너무 다르더라고 진짜. 저 그럼 글리터를 할게요. 에뛰드 샤인픽 아이즈 글리터 미스틱 코스모 2호. 요거는 실버 컬러인데 제가 이런 약간 독특한 컬러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가 약간 눈물처럼 진짜 예쁘죠. 이거는 코덕들만 이해할 수 있는 감성일 수도 있는데 진짜 쫌쫌다리 찍으면 진짜 너무 그래서 저도 집에 실버 글리터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실버 글리터가 봤을 때는 되게 애매해 보이는데 막상 바르고 나면 이게 영롱한 느낌이 그래서 약간 이것도 라이트한 거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좀 그럴 것 같아. 팁도 살짝 얇게 나와가지고 바르기 쉽겠다. 이거 약간 옛날에 유행했던 그 느낌이기는 해요. 맞아. 눈물 라이너. 이거 진짜 근데 유행이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어. 에뛰드 애교살 메이커인데 로즈 쉬머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듀얼로 돼 있어요. 한쪽에는 애교살 라이너가 있고 한쪽에는 이렇게 이 팁 뭔지 알죠? 아! 이것도 완전 추억템인데 이 안에 파우더가 들어가 있어서 팁에다가 약간 묻어나와서 약간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진짜 찐으로 이거를 한 통을 다 썼어요. 근데 이거 너무 좋은 게 이 애교살 라이너 그리는 부분으로 일단 이렇게 애교살 그려주고 이 언더도 약간 얘로 채워줄 수 있어요. 언더 트임 용으로도 괜찮구나. 눈이 완전 확 확장이 됐어. 맞죠? 저 완전 뒤트임 필수인데 이렇게 해주고 이 뒤에 이거 진짜 예쁘거든요? 다른 글리터랑 달라요. 그래요? 이게 진짜 예뻐요. 저 이거 처음 봐요. 써보실래요? 아마 지금 메이크업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너무 예쁘다. 약간 메이크업 완성된 느낌이에요. 이거 하니까. 오 이거 바로 사야 되겠다. 아 이거 진짜 예쁘죠? 아니 그리고 이게 여기 뚜껑에 여기 안에 이게 파우더가 들어가 있는 건데 양이 되게 적을 것 같지만 진짜 오래 써요 이거. 너무 잘 어울려 진짜. 너무 예뻐. 이거 완전 꿀템.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하세요? 쉐딩이요. 근데 희한한 게 이거 우리 쉐딩도 겹치거든요. 근데 맞아. 희한한 게 저는 쿨인데 이거 쓰고 저는 웜인데 이걸 써요. 근데 얘가 진짜 대박이죠. 이거 진짜 물건. 아 이거 없으면 메이크업을 그냥 못 하겠어요. 맞아요. 저는 쉐딩하면 원래 다른 분들은 여길 많이 깎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코는 무조건 해요. 저도요. 코끝에 모으고 싶으신 분들 이거 무조건 써야 돼 진짜. 완전 강추. 그러면 먼저 얘 먼저 쓰세요? 네. 저는 반대로 얘 먼저 깔고 그림자를 깔고 얘로 뭔가 선을 띡 하는 느낌으로. 저는 콧볼이 큰 편이라서 여기 이렇게 셀프 먼저 해놓고 먼저 파우더를 먼저 하고 하시는구나. 네, 네. 이렇게 깔아놓고 이렇게 순서가 많이 다를 줄 몰랐는데 소정이 분들은 어떤 순서로 하시는지 그러니까, 되게 궁금해요. 진짜. 네. 아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유튜브 언제 그러면 처음 시작하셨어요? 저 솔직히 유튜브 한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영상 보니까 9년 전 영상이 올라가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16년도보다 더 일찍 하신 거예요? 2015, 16년도에 근데 심지어 거의 초창기 영상이 에뛰드 섀도우 발생 영상. 아니 진짜 대박이다. 주로 어떤 콘텐츠 많이 하세요? 초반에는 쇼핑하울 위주로 많이 했다가 요즘에는 메인으로 하는 게 베이스. 제가 이제 여드름 피부잖아요. 그러니까 좀 커버력 있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베이스 리뷰 많이 찍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추천템 같은 거.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 진짜 대단하신 거 같아. 진짜 신상품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휴무에 맞춰서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해야 되는 게 어렵다 보니까 항상 제품을 샀는데 촬영을 못해서 못 보여드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근데 여름님이 진짜 부지런하신 게 제가 정말 반성을 했죠. 천안 사시면서 네. 일정 있으실 때마다 서울 오시고 그리고 또 직장을 다니시면서 유튜브를 꾸준히 하시는 게 그 제가 완전 살면서 느낀 건데 그냥 약간 이거는 우리 소중이 분들한테도 그냥 하고 싶은 말인데 주변에 확실히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내가 거기에 동기화가 돼서 자극받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도 진짜 살아가면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머 이거 뭐야? 나 이거 소개 안 했다.
아이돌 스틱 핑크빛 새벽별인데 이런 핑크 컬러랑 이런 글리터 스틱이랑 같이 너무 예뻐요. 약간 컨실러인데 핑크빛 컨실러라서 저는 탈색 컨실러도 좋은데 약간 이런 게 눈물 라인에 그리기 되게 좋아서 괜찮죠, 아니 이게 메이크업 하다 보면은 제품이 욕심이 너무 많이 나요. 어떡해, 나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어. 블러셔 뭐 쓰세요? 저는 싱글 섀도우로 가졌어요. 룩앤마이아이즈 찰칵 인증샷. 완전 흰기 낭낭하고 원체 연하게 나온 컬러여서 그냥 막 발라도 잘 발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갖고 왔거든요. 이번에 이거 써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에뛰드 하트팝 블러셔 원래 있잖아요. 근데 이 컬렉션으로 이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찡긋핑크랑 블루밍 핑크.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좀 채도가 있는 느낌이라서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 얘 두 개 섞어서 그럼 너무 예쁠 것 같아. 이걸로 발라야겠다. 진짜 블러셔 하면 기분이 좋아요. 이거 하면 좀 더 어려지는 것 같아. 아니 그리고 블러셔 너무 하나만 쓰고 싶지 않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흰당무가 돼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애초에 연한 거를 이렇게 여러 번 더 발라요. 아 자제력이 진짜 좋으시네. 저는 집에서 막 화장하다 보면 떠올리고 하다 보면 레드 블러셔 하고 있고. 근데 블러셔 너무 이쁘다. 저는 약간 여기 눈 밑에 해가지고 바로 바르는 그 경계선에다 하는 거 좋아요. 너무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아니 저는 여기다 하거든요. 이렇게 넓게. 아 이렇게. 이게 얼굴형마다 다르잖아요. 저는 좀 동글동글한 형이랑 짧고 이래서 이렇게 그리는 거죠. 맞아요. 저는 약간 긴 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넓게 발라서 약간 이렇게 퍼지는 느낌으로. 잘 어울린다. 섀도우랑 너무 잘 어울린다. 이게 얼굴 면적이 좀 넓으신 분들은 이렇게 헤어라인 쪽에 연결시켜주면 좀 착시 효과로 이렇게 뭔가 얼굴이 좀 좁아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블러셔를 어떻게 바르느냐에 따라 얼굴이 완전 바뀌어요. 맞아.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이제 저는 립해요. 저도요. 베이스 앤 오버립 펜슬인데 저는 피치 베이지, 소희님은 핑크 베이지. 저는 이 오버립 해주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이거 진짜 꿀템이잖아요. 이거 뒤에 브러쉬. 맞아, 요거. 스머지. 대박이에요. 스머지 팁. 입술 필러를 하고 나서 이 오버립 하는 재미에 쏠쏠하게 빠져가지고. 맞아.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면 여기 입꼬리. 맞아, 여기 꼭 해야 돼. 그렇죠. 이렇게 해야 그 입꼬리 필러한 효과처럼 나니까. 구각. 여기를 꼭 해줘요. 이거 너무 예뻐. 그래서 저는 입꼬리도 하고 여기도 하거든요. 이 산. 여기를 뭉개면 인중이 엄청 짧아 보이고 이렇게 입술 이렇게 블러 했을 때 약간 이렇게. 그래서 저 여기까지 하거든요. 이 경계 밑에까지. 저도 아래를 좀 많이 그리는 편인 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 좋거든요. 얘로 약간 음영 더 주고 그래서 인중 위쪽에 이걸로 이렇게 해서 더 음영 주고 이 꼬리 쪽에 더 주고. 이거 진짜 예쁘던데 이것도. 이게 디테일하게 화장하시는 분들은 립라이너도 컬러를 다르게 쓰시더라고요. 예쁘겠어. 아니 이 너무 중요한 게 원래 그래서 제가 이 쉐딩 스틱 진짜 좋아하는 게 저는 이걸로 코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또 해요. 여기 입술 밑에 여기랑 코 밑에랑 그리고 여기 인중이랑 여기. 와 나도 인중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만 봐도 깊어 보인다. 그쵸? 짧고 딱 들어가 보여가지고. 그리고 약간 코 밑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콧대가 끝에가 높아 보이는 느낌. 턱이 좀 빠져나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약간 수지처럼 이렇게 도톰한 느낌? 그래서 그게 너무 예쁘더라고. 근데 진짜 딱 이렇게 인중까지 하고 여기 밑에까지 해주면 딱 그 느낌이 나요. 얼굴이 좀 더 또렷해 보이는 것 같아요. 화면에서. 저도 추려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거 겹친다. 자두레드요. 저 자두레드. 왜 뚜껑이 달라요? 이게 이번에 젤리팡을 해서 콜라보를 해서 나온 거고 이거는 평상시에 온고잉되는 패키지예요. 발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진짜 착색력 미친 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두레드 쨍한 레드. 그 물놀이 갈 때 필수품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봄라이트 완전 찰떡 컬러. 에뛰드 글로우 픽싱 틴트 11호 피치 밀크티라고 이거는 이번 신상 컬러거든요. 따뜻한 미지근한 핑크를 좋아해서. 그리고 제 최애 립 오버글로이 틴트의 1호 깜고 로즈 젤리.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소윤님 혹시 립 글로우파 하세요? 매트파 하세요? 저는 글로우파요. 저도. 진짜요? 네. 매트 바르면 립을 바른 것 같은 느낌이 안 나서. 그리고 그 각질. 나도 각질 너무 많이 떠서. 이게 좋은 게 원래 글로우 립은 발색도 되게 은은하고 착색력이 없잖아요.
이거 최근에 출시된 립이거든요. 근데 글로우 촉촉한데 이따가 지워보면은 글로우치고는 착색력이 좋아서 완전 자주 발라요 이거. 저 이 라인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얘가 약간 뭉개지는 립인데 이렇게 딱 바르고 스머징 해주면 이게 진짜 쫀쫀하게 붙어서 진짜 예쁘거든요. 이거 너무 예쁜데 어떡하지? 립밤치고 이거... 컬러감도 잘 올라왔어요. 맞아요. 컬러 립밤들 다 너무 연하게 올라가고 금방 지워져서 맞아. 막 너무 그게 좀 아쉬웠는데 얘는 진짜 너무 쫀쫀하게 입술에 달라붙듯이 올라가서 좋고 픽싱 틴트 글로우 멜로우 핑크 너무 예뻐. 두 개의 색깔 비슷하다. 그럼 이 둘 중에서 골라야 되나? 그리고 얘도 너무 얘 진짜 이거 예뻐. 프루티 듀이 틴트 4호 베리소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세 개거든요? 진짜 생각보다 너무 예쁜 컬러라서 원래 물틴트에 약간 이런 은은한 컬러 거의 없잖아요? 절대 없죠. 그리고 이제 포인트를 저는 꼭 줘야 돼가지고 지금 둘 중에 생각 중인 게 이 자두 레드 아니면 리얼 레드도 완전 라떼 컬러. 저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안 지워지던데. 그리고 이게 립밤도 다 착색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에요. 생각보다 있죠? 네, 네. 안 지워져. 이 정도? 이거 안 지워져. 이거 아까 그 글로우 틴트 착색인데 살짝 있죠? 그러니까 에뛰드 글로우 틴트가 좋은 게 착색이 있어서 좋아요. 다른 거 그냥 입술 얹으면 날아가는 느낌인데 에뛰드는 진짜 지속력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거 디어달링 틴트 안쪽에다가 깔고 좋아요. 그 위에다가 이제 글로우 발라볼게요. 저도 같이. 아! 완전 은은하고 예뻐. 너무 예쁘잖아. 이거 진짜 너무 내 스타일인데? 안쪽에다 한번 바르고 이거 신상 컬러. 이거 지금 블러셔랑 너무 찰떡인 거 같아. 이거 디어달링은 진짜 네. 이 착색이 되는데 이 컬러가 있는 그쵸? 게 그쵸?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딱 바르자마자 물틴트 느낌이 나거든요, 네. 이거? 이런 거는 너무 진해서 부담스러운데 좀 착색 있으면 좋겠다는 분들 이거 쓰면 딱일 것 같아요. 이거 봄라이트 분들은 그 거울 없이 이렇게 휘뚜루마뚜루 바르기 되게 좋아요. 에뛰드 틴트를 오, 역시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틴트 맛집. 라이트 분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예쁜데요? 이거 진짜 꿀템인 게 출근할 때 립 이렇게 디테일하게 못 바르잖아요. 그럴 때 그냥 이거 쓱 바르고 일단 나가요. 립밤 굳이 안 발라도 되고. 맞아 맞아. 네, 화장대에 꼭 있어요. 아, 막 컬러감이 이 정도 올라. 완전 찰떡이야. 아 이거 마지막으로 저 여기 이거 하이라이터 이거를 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럼 저도 하이라이터를 여기에서 이거 골드빔스타 하이라이터 효과. 오! 존재감이 미쳤는데? 너무 예쁜데? 그리고 약간 우와. 모공 메꿔지는 느낌. 너무 예쁜데? 이렇게 메이크업 하고 나니까 또 톤이 확 차이 나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머리도 좀 만지고 마무리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렇게 지금 스타일링까지 다 하고 왔는데 요거 최근에 에뛰드에서 새로 나온 베어 엣지 메이크업 멀티실러거든요. 우리 여름 되면 눈썹 지워지고 맞아요. 아이라인 지워지고 막 마스카라 번지잖아요. 이게 샵에서 이런 걸 되게 많이 쓰신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요거를 아까 눈썹 그린 데에다가 톡톡톡톡 진짜 안 지워지던데 이거? 안 지워져요. 평상시에 반반 테스트를 해봤는데 확실히 지속력이 좋아요. 앞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맞아. 진짜 이 앞머리에 쓸리면서 땀이 나면 눈썹이 그냥 집어오면 다 삭제돼 있거든요. 맞아 맞아. 저도 이거 네. 한 번만 빌려주세요. 저는 아이라인에도 와 이거 진짜 물놀이 필수템이잖아요. 네. 지속력 완전 좋고 확실하게 안 번지고 저는 그 쌍꺼풀에 엄청 많이 끼이는 편이거든요. 아~ 그래서 쌍꺼풀 라인에도 이렇게 톡톡톡톡 해주면 확실히 덜 껴요. 그래서 여기 애교살 바른 데다가 그냥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발라주면 지속력 진짜. 그래서 저 이거까지 다 바르고 지금까지 저희가 썼던 것들이 다 추천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중에서 세 가지씩 뽑아가지고 세 가지. 어떤 걸 제일 추천하는지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세 가지? 여름 기준으로 맞출게요, 그러면. 좋아요. 지금 계절에. 좋아요. 저는 제가 진짜 많이 쓰는 거. 하나, 둘, 셋. 짜잔! 이렇게. 그러면 추천하는 이유를 먼저 하나씩 간략하게 네. 말씀해주세요. 일단 저는 코어 쉐딩을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이게 그냥 파우더 타입으로만 칠하는 거랑 스틱으로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맞아요. 이거 완전 없으면 안 되는 맞아, 꿀템이라서 맞아, 맞아. 게다가 쿨 스틱으로 정말 모든 톤에 다 잘 어울릴 것 같은 생각보다 뮤트한 맞아요. 컬러감이라서 쿨톤도 또. 쓰시고 웜톤도 쓰시고 맞아요 쓰니까. 맞아요. 채도 빠진 음영 컬러. 그다음은 이제 장마철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무인도에 갈 때 화장품을 꼭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마스카라거든요. 또 새로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컬픽스 4호 가닥 볼륨으로 선택을 했어요. 컬링도 너무 잘 되고 네. 지금 옆에서 보는데 속눈썹이 진짜 인조속눈썹 붙인 것처럼 너무너무 예뻐요. 장마철에도 안 젖고 맞아, 맞아요. 그리고 그 겨울에 우리 마스크나 이런 거 습기 때문에 속눈썹 젖잖아요. 맞아. 그때도 안 젖어요. 그리고 얘도 약간 워터프루프 너무 잘 돼서 지금 제가 아까 썼던 거 여기 손등에 바로 손을 벅벅 씻었거든요. 얘가 안 지워져. 진짜 지속력 너무 좋게 잘 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상 가는 네, 마지막으로 가장 신상이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거 진짜 대박이다라고 맞아. 느꼈었던 거. 이거 매직 실러거든요. 쌍꺼풀에 섀도우 많이 낀다, 아이라인 잘 지워진다, 눈썹 잘 지워진다 하는 분들은 이거 구매해서 써보시면은 확실히 지속력 좋아지실 거예요. 약간 여름님은 진짜 딱 여름에 쓰기 좋은 뭔가 지속력 좋은 템들 위주로 이렇게 딱 소개해드렸고 저는 이복구비템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뽑고 나니까 네. 그래서 일단 아까 여름님이랑 겹치는 요 쉐딩 스틱 쿨 쉐딩 메이커 이거 요거 저도 똑같은 이유고 일단 저도 코가 너무 생명인 사람이기 때문에 조각조각을 내주는 맞아. 느낌으로 얘를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코뿐만 아니라 입술에도 음영을 넣어주는 사람이라서 진짜 이게 휘뚜루마뚜루 정말 만능템이에요. 그래서 요거 일단 뽑았고 그 다음에는 이거 에뛰드 재창조 메이커 웜 오버립. 아 근데 이거 너무 고민되는 게 제가 이 두 개 중에 고민해요. 왜냐면 요 웜 오버립은 약간 음영 느낌이라서 네네네. 이 솔직히 쉐딩 스틱 없이도 단독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바꿀래 이걸로. 얘가 왜냐면 컬러감이 정말 뮤트한 톤인데 진짜 어느 컬러에나 베이스로 다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 스머징 할 수 있는 팁도 따로 달려있고 정말 저처럼 오버립 하는 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로 뭔가 이목구비가 되게 확장돼 보이는 그런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이거 이 마음에 드는 붓펜을 되게 많이 못 찾는 사람이라서 진짜 오랜만에 제가 써보고 좋다고 느낀 이거는 소프트 딥브라운이거든요.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약간 물탄 브라운 느낌인데 약간 눈썹이랑 좀 이 아이라인이랑 점찍고 약간 점막이나 애교살이나 다 정말 만능으로 만능템이다. 완전 만능템. 그래서 진짜 이것들만 있으면 메이크업 거의 다 끝낼 수 있을 정도로 맞아. 세 가지씩 뽑아봤어요. 추천템 했으니까 이제 소감 한마디씩. 저도 소중이거든요. 너무 영광스럽게. 아니 이 말을 지금 처음 하셨는데.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잘 맞았어요. 진짜 오랫동안 봐온 친구 맞아요. 같은 느낌. 저는 처음부터 느꼈어요. 왜냐면 이 MBTI의 궁합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궁합이 되게 잘 맞는 MBTI예요. 저희 생일도 비슷하거든요. 맞아요. 생일도 비슷하고 말도 되게 잘 통하고 결혼한 것도 너무 신기해서 저희 다음에도 생일 맞이해서 밥 먹기로 했어요. 우와. 에뛰드랑 뷰티즌 덕분에 네. 이렇게 뭔가 만나서 촬영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저도 너무 영광스럽고 지금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저희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